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팁입니다. 지금요, 이렇게 지금 꽃을, 장미입니다, 장미. 지금 꽃이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이 장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미들은, 시장에 나와 있진 않고요. 장미, 묘목, 생강, 꽃을 생산한 농가에서만 지금 일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릴 거는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초를 집에서 기르다 보면은 잘 죽이죠. 그리고 또 대부분 죽이고 병들게 하는 이유가 습입니다. 습. 농작물도 똑같고요. 과습에 의해서 지금 이 장미들도 그러니까 농가에서 지금 골치 아팠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병이 많이 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깨끗합니다. 이제 처음에 갖고 올때 약을 좀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한번 제가 좀 분무를 해줬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방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요, 병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생각은 그 장미를 전문적으로 생산한 농가에서 그 어떤 습, 온습도가 높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오늘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내에서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그 화분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딱한 가지만 잘해도, 정말로 튼튼한 화초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뭐가 한 가지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그동안 좀 2주 넘게 다른 분들이 지금 이거 관리를 했어요. 근데 물을 주었다고 주었는데 물을 준게 아니고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잎들이 지금 하엽들이 말라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저렇게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물을 줄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을 줄때 우리가 이렇게 여기 화분에만 이렇게 여기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뺑 둘러 화분 전체. 그러면 내 화분이 먹고 물을 먹고 있는 상태가 얼마만큼인지는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특히 이제 이거 펄라이트라든가 원의 그 상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화분 자체가 물기를 빠지면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푹푹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말려 죽이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쪼로로 이렇게 주는 사람들. 그게 말려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수분이 있는데 이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강한 햇살에, 특히 베란다에 놨을 경우 강한 햇살에 저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뿌리들이 이 플라스틱의 열을 받으면 전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말려 죽입니다. 그러면 자, 물을, 장미를, 그리고 꽃을, 화초를 내가 어떻게 잘 주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피트 이걸로 갖고 그 상토로 된 화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어보면은 그 무게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약물을 타놨는데요. 비료물입니다. 여기다가 이게 지금 한 바퀴에서 15리터짜리로 지금 한통한반 정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이 지금 담궜지 않습니까? 밑에서도 빨아올리게 하고요. 위에서도 내려가겠고.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탄그 양분은 뭐냐면요. 제가 그냥 특별히 뭐 어디가 사온 것도 아니고요. 이상한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닭똥입니다. 닭똥이고. 그 다음에, 그 피트병으로 뿌린 거 있지 않습니까? 밀양요소입니다. 밀양요소를, 피트병에다 종이컵 한컵 정도를 제가 타가지고 그것을 갖고 여기에 물 양동이 하나에 한컵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물을 줬죠. 그럼 쭉 빨아 당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면요, 요거 지금 우리 그 15리터짜리 우리 들통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좀 작아요. 한 8리터? 좀 이게 몇통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면요. 요거 4개 정도면요. 이 물을 흡수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굉장합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흐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고 이것도 지금 말린 겁니다. 이것도 지금 물을 줬다고 물을 주면서 관리를 했는데 현찮죠? 뭐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렇게 이게 화분이 뜨려고 해, 뜨려고 떠다니려고 이렇게 충분히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화분 위에다가 제가 이제 이끼를 깔아놨는데요. 이끼를 깔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수분 증발도 그게 아니고요. 이끼가 살기 위해서는 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끼가 죽으면은 내 화분의 물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거예요. 수분 상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을 항상 흠뻑 주셔야 됩니다. 농작물도 똑같아요. 농작물도. 꼬집꼬집 부러졌어요. 아, 이거 아깝다. 어디서 떨어뜨리지? 이렇게 밑에서 땡기고 위에서 흘려서 아직 더 돼야 됩니다. 덜 먹습니다. 물 떨어지는 게 흘리죠. 아직 안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펄라이트 상투를 사용한 이 화분도 이렇게 한번 주게 되면요, 아주 강한 햇살을 받지 않는 한은 한 20일 정도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물을 필요로 하고 많이 먹는데 지금 꽃대가 지금 피고 있거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물 PT병 몇개 갖고서 이 화분 10개 물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물을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만 이렇게 꽉짝 주면은 반대쪽 풀이는 죽어요. 자, 보세요. 좀 낫죠, 물 상태가. 그럼 이것도 적은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덜 먹은 거니까 더 줘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는 물이 이만큼 찼었는데 지금 이만큼 내려가다 보니까 물 빨아 올리는 게 덜하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흐르는 게 틀리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받침대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냅둬야 돼요. 냅두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여기 이게 지금 그 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분 물도 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다 이걸 하고 나서 따로 통에다 담아놓으십시오. 담아놓고서 이걸 갖고 물을 주시면 돼요. 이 자체 물로. 왜냐면 여기 지금 아깝잖아. 이거 양분이지 않습니까? 영양분.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주지 않고 깔짝깔짝 주다 보니까 집에서 기르는 화초들이 죽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제가 그 겨울에도 가을에 그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들. 작물 길러먹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죽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실 때 흠뻑 이건 얼마나 물기가 없는지 지금 세개 했는데 보실래요? 없어요, 물이. 다 빨았어. 이 상투가 이래서 물을 머금고 있는 것들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또 마르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마르면은 요 테두리가 싹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요 모종을 포트를 딱 뽑을 때 우리가 그 어린 모종 농작물 그 포트 사오지 않습니까? 모종 사가지고 뺄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벽돌처럼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바람이 그리 들어가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바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하초들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귀한 종자예요. 이거 지금. 지난번에 와서 이제 제가 좀 그나마 좀 살렸는데 여기 새순이 나오네요. 이거는 2023년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개발한 신품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건데 일부 몇몇 농가한테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꽃이 나올지 꼭 어떻든 그것들을 나중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꽃입니다. 근데 지금 큰일 날 뻔했어. 다 죽일 뻔했어 지금. 이게 지금 품종이 네 가지인가 그래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중에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꽃만 판매가 되고 있고 이것도 작년에 올렸던 겁니다. 이거는 올 2023년에 개발된 꽃이고.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만 잘 줘도 농작물 그리고 원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쁘게 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